안녕하십니까. This is 진상도. 2023년 3월 5일 10시경에 해킹을 당했어요. 유튜브 시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로고 아웃이 되는 거예요. 어? 이상하다. 다시 이제 들어가려고 계정 인증을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왜냐면 저는 2차 인증까지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로그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그래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해킹에 대한 시도는 많았어요. 그때는 제가 다시 인증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틀려요. 로그인이 안 돼요. 그 뒤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뭔가가 좀 잘못됐겠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도중에 갑자기 제 채널이 테슬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여기 무인도로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이제 유튜브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 검색을 하고 구글 측에 보내게 됐습니다. 그 보내는 과정도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누구누구님의 도움으로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 후 저는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알아봤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그 후 3일 후에 일론 머스크 형님을 나가게 하고 진상도 채널로 일단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저의 다른 계정이 해킹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실시간으로 방어를 해야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상도 채널을 복구할 수 있게 됐어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구글이라는 빌딩이 있습니다. 그 빌딩 1층에 제가 임대해서 전투식량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제 가게에 갔는데 저의 물건들이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가게에는 떡하니 테슬라 자동차 매장이 들어서 있는 거예요. 저 쫓겨난 거예요. 밤사이에. 저는 건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건물주한테 신고를 합니다. 테슬라가 여기 들어왔다. 내 매장인데. 근데 불행하게도 건물주는 저하고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 사람. 아무튼 신고를 받고 가봤더니 오! 계약도 없는 테슬라가 떡 하니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이제 저기서 가게니까 다시 들어가겠다. 열쇠를 달라 했더니 어? 누구세요? 난 당신을 모르겠어요. 확인이 되면 다시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할 수 있게 해줄게요. 제 가게 앞에 간이 가판대를 만들어서 장사를 해주게 한 상태예요. 지금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게 주인은 제가 억울하게 쫓겨난 사실을 인지하고 서류 절차를 마치면 다시 들어오게끔 해주겠다는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 완벽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전투 중량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체코군의 신형 육군 전투식량, 그리고 이거는 아마 국내 최초? 세계 최초도 될지 모르겠어요. 몽골군의 전투식량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집 나간 1500명 정도의 구독자님을 다시 들어오시고 해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응원해 주시고 남아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진상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I am back.